네, 여러분 방금 세로 모드로 켜져가지고 다시 가로 모드로 설정해서 다시 켰습니다. 헤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의 주인공 징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브이라이브를 켠 이유는요. 지금 저희 엔믹스가 미국 LA에서 저희 현직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시차 때문에 조금 일찍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LA 현지는 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다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에 와 있어요. 오늘 진짜 멋있는 촬영을 했거든요. 와, 생일 생일. 다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브이라이브 컨셉은요, 이제 제 양고 규진이 매직하우스 호텔에서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머리띠도 착용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안고 같나요? 그래서 오늘 방금 안녕 개비 그 노래도 틀었어요. 그래서 저 티셔츠도 고양이에요. 대박이죠? 하얀 고양이. 귀엽죠? 와. 진짜 데뷔하고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LA에서 이제 현지 팬분들과 함께 저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또 축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매직하우스 호텔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와! Happy birthday! 야! 감사합니다. 약간 오류가 여기는 지금 몇 시야?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요 오후 10시 54분입니다 뷰 규진 이거 이게 여기 감자튀김 케첩으로 불을 표현해봤어 너무 귀엽죠? 어 케이크 너무 귀엽대요 그죠? 그리고 저희 매직하우스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요. 여러분,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오늘 미국에서 어떠셨어요, 다들? 완전 날씨, 멋진 촬영을 했거든요, 저희가. 날씨도 너무 좋았고. 날씨 진짜 너무 날씨에 딱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더웠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네. 좋았어요. 바람 더운 날씨 좋아. 선선하게 많이 불고. 햇빛이 진짜 쨍쨍하고. 맞아요. 맞아요. 바다도 너무 예쁘고. 댄서분들을 직접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대면 팬사 이벤트를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저희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에너지가 엄청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진짜. 엄청 많이 났어요. 에너지가 진짜. 맞아요. 맞아요. 홍 소리 정말 크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홍 진짜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후원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눈물 낼 뻔했잖아요. 맞아요. 감동 먹어가지고. 그리고 시카고 케이콘에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와 우리 문대 진짜 많이 했잖아. 에스도 네. 놀라셨죠? 맞아. 저희 그때가 중... 할 때가 토요일 오전 9시였나? 그러니까 네. 우리는 맞아요. 이제 금요일 그쯤? 오후 7시 정도였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토요일 오전 9시였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토요일, 다들 부지런하셔야 돼요. 토요일 오전 네. 9시는 조금 많이 부지런해야 돼요. 맞아요. 토요일. 토요일인데. 맞아. 오전 9시. 근데 진짜 지금 다 연결이 안 되고 댓글 못 봤어. 계속 끊기고 해요. 아유 어떡해. 나 댓글 읽을 거야. 지금 다 안 돼. 댓글 읽고 싶어. 죄송합니다. 다들 미국 처음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어땠어요? 일단 사실은 내 시차를 적응하려고 이제 조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첫날에 둘째날 빼고는 괜찮았어요. 맞아요. 첫날에 진짜 일찍 일어났잖아. 맞아요. 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 맞아요. 신기하다. 설윤이? 그니까요. 대박. 왜냐면 일리 언니도 되게 빨리 일어나고. 그때 미국 와가지고 바로 잠들어가지고 바로 엄청 저녁에 잘 못 잤었어요. 나 원래 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 절대 없는데 맞아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고 맞아요 갑자기 한 시간이나 일찍 모두 귀엽다 감사합니다 댓글 읽고 싶다 규진이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보들보들한 귀여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이거 나도 완전 보들보들 털 진짜 귀엽죠 우리 양고 예 역시 내가 귀여운 줄게 고맙습니다. Happy birthday.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호텔에서 같이 방을 쓰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룸메가 어떻게 됐는지 아. 소개시켜드릴까요? 좋아요. 헐. 자, 생일 주인공인 규진이 먼저. 네, 저는 설련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 호텔 저희 미국 가면은 언니 알람 내가 깨워줄게요. 맞아요. 언니 알람 못 일어나면 내가 깨워줄게 언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같이 쓰게 됐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자나야. 윤진 언니는 누구랑 쓰지? 저는요. 누구랑 쓸 것 같아요? 누구랑 쓸 것 같아요? 맞춰주세요. 맞춰보세요. 누구랑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누구랑 쓸 것 같아요? 일단 릴리 언니랑 설윤 같이 쓰고 릴리 언니랑 설윤? 규진이랑 설윤? 규진이랑 설윤 뭐죠? 뭐야? 갑자기? 우와, 나 연결되긴 했다. 근데 되게 느리겠다. 맞추는 사람들 못 맞추시는데 지니는 데이랑 쓸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지니가 답을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지유랑 같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의외가 아니죠? 지지! 지지 크로스. 혜원. 자, 혜원 언니는 누구랑 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제일 맛 언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위바위보를 살짝 왜요? 그럴 수도 있죠. 가위바위보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안은 가위바위보를 이겨가지고 혼자 쓰다가 아 맞아 혼자 계속 쓰게 네 맞아요. 네. 혼자 계속 대박. 맞아요. 학교 방에서 어땠어요? 저는 진이 언니랑 처음 방을 써보거든요. 네. 연생 때나 뭐 평소에 같이 붙어 다니는 거는 정말 많이 붙어 다니지만 같은 방 쓴 건 처음이에요, 진짜. 맞아요.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편했어요. 생각이 얼마나 안 편했겠나. 그게 아니라. 오케이. 그 진이 언니가 방에서 되게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편했어요. 맞네. 다들 다 처음 캠이구나. 아 아니네. 아니네. 원래 룸메.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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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언니는 방에서 둘이 있으면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맞아, 되게 재밌게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방에서 엄청 서로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좋았어. 좋았어. 완전 녹았다 이거. 아 진짜 이거 완전 짱귀여워. 나 갖고 싶어. 그래요? 고양이. 이거 그 호텔 놀러 오셨으니까 저희 매직하우스 호텔 놀러 오셨으니까요. 매직 호텔 놀러 오셨으니까요.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우리 그러고 보니까 생일 브이앱 이렇게 단체로 한 거 처음이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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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혼자서 하다가. 맞아. 맞아요. 맞아 원래 생일은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 게 재밌죠. 맞아요. 제일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뜻깊은 생일이 될 것 같아요. 데뷔 후 첫 생일을 LA에서 맞이하고 맞아요. 우리 멤버 언니들과 같이 이렇게 파티를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맞아요. 팬미팅 때도 완전 깜짝 파티 했잖아요. 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저 진짜 저 하나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와 저요? 와 잠깐만. 우리 막 할 말이 많다 이거. 이거 진짜 할 말이 많다. 유진이가 혹시 눈치 챌까봐 저랑 유나 계속 막 규진이 호 풀어가지고 막 맞아. 다른 거 보이게 하고 막. 맞아. 생일 브이앱 단체로 하니까 더 좋으시대. 와! 오예!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엘사. 그래서 나타났죠. 규진이, 물론 사실 미국에서는 아직 생일이 아니지만 오늘 어땠어요? 생일? 오늘 사실 되게 멋있고 예쁜 촬영을 하면서 생일을 보냈는데요. 뭔지는 비밀이고요. 일단 또 네 언니들이 또 축하도 많이 해주고 인스타에 아주 귀여운 사진들을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네 그리고 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맞아 SNS에 올렸지.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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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TMI 제가 오늘 TMI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네. 난 오늘 갑자기 생각하려는 조용히 해. 할까? 우리 라이브 또 멈췄어. 갑자기 TMI 말하려면 갑자기 TMI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TMI인가요? 네. 그렇군요. 좋아 좋아. 그리고 제가 버스킹 저희 헬로파리 컨텐츠를 하면서 버스킹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또 생일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맞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많이 축하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감동. 저희 딱 이제 버스킹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때 다들 와 이렇게 놀라시면서 엄청나게 호응 많이 해주시고 놀라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놀라고 엄청 재밌게 했었어요.
나 사실 규진이 그 막 놀라고 막 울었을 때 나도 조금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 맞아. 완전 울 컸겠어. 대박. 규진이의 반응을 보고. 맞아. 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엄청 많이 축하해 주신다 모두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규진이 축하해 주셔서. 네. 빨리 기쁨의 이 고양이 고양이 친구들 포즈 해줘. 기쁨의 이거 아니야? 오프닝 아니야 이거? 그러네. 케이콘 오프닝이다. 맞아요. 케이콘 오프닝이에요. 규진이가 딱 시작하는 맞아. 맞아요. 규진이가 딱 시작을 잘했어요. 맞아요. 살짝 아쉬운 것 같긴 해. 진짜? 더 잘했어. 진짜 잘했는데. 맞아. 진짜 규진이 앞에서 딱 찢어졌잖아. 맞아. 너 근데 처음부터 막 무대를 찢어버렸다. 맞아. 감사합니다. 고양이들 앞에 있는 것들이 뭔지 궁금한데요? 규진이가 아까 초를 먹어버렸어. 맞아요. 여기 감자튀김으로 해서 이제 초 맞는 거 제가 먹었거든요. 뭔지 LA 하면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햄버거 먹겠습니다. 지금 처음 먹어본 사람 저요! 우리 빼고 다네. 예! 궁금해요. 근데 진짜 궁금해. 귀엽다. 여러분 그럼 저희가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여기 지금 칼이 있거든요. 네. 난 감자튀김 가져가야지. 좋아요. 릴리안이 감자튀김 가져가야지. 맞아. 아, 맛있겠다. 저 잠시만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 여기 앞에 있어요. 저희가 아까 사실 이제 저희 진규 생일이라서 파티를 또 좀 했거든요. 맞아요. 저녁을 고기 먹고 한번 맛을 맞아요. 보겠습니다. 또 무슨 맛인지 알아야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궁금해. 저 규진이 먼저 먹은 다음에 햄버거 먹을게요. 저도 햄버거 먹어요. 저도 감자튀김 먹어야지. 나도 밥만 잘라서 먹어야지. 네, 좋아요. 저쪽에 잘 쪼개서 드릴게요. 칼로 그거 따라서 하는 거라. 칼 다 쓰시고. 네. 짜잔! 저 케이크 잘랐어요. 우와! 대박! 오, 케이크 맛있다! 케이크 맛있다! 케이크 맛있다! 케이크 맛있다! 케이크 맛있다! 케이크 맛있다! 우와! 대박! 케이크 대박. 맛있는지 빨리 먹어보세요. 얼른 먹어볼게요. 저 여기 진짜... 진짜... 얼른 먹으세요, 언니! 네! 어때? 편식쟁이! 편식쟁이! 지금 씨 뭐 하시는 거죠? 지윤 씨 지금 뭐 하세요? 저 지금 기진이 뒤에서 열심히 먹방 중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얼른 먹어요. 얼른 먹어봐요. 저도 먹을게요.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 먹을 사람 여기 앞에 먹어봐요. 앞에 엄청 많아요. 아 그러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접시 남는 거 있어요? 접시 나 휴지 좀 가져가. 접시 있으면 일단 이거 같이 내려놓을게요. 아 휴지가 엄청 크다. 맛있다. 휴지가 엄청 커. 감사합니다, 진희 씨. 맛있나요? 예. 맛있어요. 봐봐. 무슨 맛이에요? 이건 제일 오리지널 기본인데요. 여기에 패티 돼지고기, 돼지고기 맞나? 아무튼 패티가 있고 양파가 있고 다시 또 패티가 있고 양상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밑에는 무슨 뭐지? 밑에 무슨 소스인데 맛있어요. 수제버거 맛. 아 이게 조금 이게만 조금 다른 거고 맞아요. 나머지는 완전 오리지널일걸? 아 진짜요? 아니야 이거요. 뭐야 뭐야 이거 떨이 나왔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페이커 쓴 게 약간 버블 그런 거라고. 아 진짜요? 맛있는데요? 저는 사실 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근데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되게 눈으로 봤을 때 맛있어 보여요. 뭐예요? 먹었을 때는요? 야 너 그렇게 먹고 이래야 되는지 어떡해. 아니 그니까 근데 고기 먹었는데 맛있는데 맞아 맛있다. 난 사실 안 들어갈 줄 알았어. 맞아 밥 먹고 먹어가지고 맛있다. 안 떨어져. 여러분 야채는 무슨 맛이에요? 야채 맛이죠.
직접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우리가 직접 먹었네요. 너무 높았다네. 콜라 맛있잖아. 콜라 맛있다. 콜라 맛있다. 콜라 맛있다. 나 영상이 멈췄어. 대단한 맛인걸? 뭐지? 감자튀김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 리즈님 소울푸드 좀 감자 하나예요? 완전 소울푸드잖아요. 감자 감자탕도 좋아하고 감자튀김도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짤게요. 그럼 댓글을 한번 봐야겠다. 아, 제가 사실 탄산을 잘못 먹거든요. 어, 짜릿한데? 네, 짜릿해요. 맛있다. 앞에 놔줄 착한 천사분. 나도 땡땡이야 나구나. 네. 감자튀김 맛 평가를 춤으로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릴리 언니. 왜 뭐라고? 감자튀김 맛 평가를 춤으로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춤이라고 뭐예요? 춤했어요? 춤췄어요 아까? 조금 조금. 오케이 오케이. 입에는 못 넣지만. 아 귀여워. 대박. 언니 오늘 머리 진짜 귀엽다. 아 고마워. 맨날에서 릴리언니 머리카락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었어요. 너무 귀여워. 완전 내 스타일. 맞아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언니 곱창 뺀다고 너무 귀여워. 지우씨 야채 먹으래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저 야채 잘 먹거든요. 여기 토마토도 지금 먹고 있어요. 엄청난 발전인데? 아니 누구 어떤 분께서 오늘 규진이 생일이니까 멤버들끼리 뽀뽀 한 번씩 해주세요. 어때? 감당나네. 와 여섯 명에 나 상당히 있어. 야 햄버거 먹고? 난 가능해요. 배려를. 어. 규진이가 먹어도 거절 가능한가요? 여기 양파가 들어있다 규진아. 규진아 나 아까 고기 먹을 때 양파 많이 먹었어. 저도요 여러분 저도요. 야 괜찮겠어? 근데 약간 사람 될 수 있어. 사람 될 수 있어요? 마늘도 진짜 많이 먹어. 진짜요? 나 이제 진짜 될 수 있어요? 고향에서 사람 될 수 있어요? 너 이제 고향에서 빨리 사람 되는데 MBC 되려면 쑥도 먹고 맞아 많이 먹고 좋아요. 그러니까 대형을 어떻게 맞춰 고향인데 엔믹스 열심히 해볼게요. 고마워. 나 영상이 안 찍히나요? 그래요. 원래 댓글 저는 네, 그러면 TMI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LA가 아니라 시카고가 맞지만 시카고에서 LA 넘어갈 때 공항에서 스벅을 스벅이 아니라 그 별다방은 별 돈 돈이요? Box. 뭔지 알지? 아, 오케이. 그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별돈! 별돈을 갔는데요. 거기에 아이스가 없다고 하셔서 진짜 전체적으로 다 슬펐어요, 저희. 맞아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생각에 와. 얼죽아. 마셔야지, 마셔야지 하고 갔는데. No ice! 이래서. 와, what? No, no ice? 저거 딱 내 앞에서 끝까지 끊겨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느끼지 않았어. 맞아, 맞아.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솔직히 별돈은 약간 아이스 음료가 진짜 중요하고 종류가 엄청 많은데 맞아요. 갑자기 핫만 시키려고 하셔서 막 시킬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아메리카노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저는 핫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되게 목이 맞아요. 마른 상태여서 되게 시원한 걸로 착 이렇게 마시고 싶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좀 아쉬웠습니다. 네. 좀 아쉬웠어요. 감자튀김 맛있는데 담백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어요? 궁금해요. 한국 날씨는 어때요?
엄청 덥다고. 요즘 한국 진짜 덥다고 하던데. 한국 날씨 궁금해요. 저희도 이제 좀 있으면 한국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죠? 어? 왜 그래? 되게 LA 깍스하게 그러니까요. 너무 LA여서 이렇게. 아, 맛있다. 얘들아, 내가 얼른 얼음 들고 미국 갈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한국 완전 여름이래요. 맞아, 엄청 덥나 봐. 덥대요. 지금 오후 3시쯤이라 더워서 힘들대요. 더워서 천천히 오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빨리 가면 보고 싶으니까 빨리 가야 돼. 맞아요. 3시간 제일 더울 텐데, 진짜. 헐, 진짜 여름이다, 이제. 무지무지 덥대요. 근데 기대된다. 여름 날씨. 아, 물론 여기도 여름이지만. 저는 따뜻한 햇빛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햇빛 좋아해요. 써니.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네? 왜요? 여러분들은 봄, 여름. 괜찮아? 그게 아니라 입에서. 기침했어. 아,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말을 뭐가 제일 좋냐? 뭐가 제일 네. 설령부터 말해봐 빨리 말해봐 전 가을. 아, 가을이? 나 겨울이요. 봄, 겨울. 아니 겨울. 진이는? 아, 뭐야? 저는 봄. 나는 여름, 겨울만 아니면 둘다 좋아. 나는 겨울? 나도 겨울이요. 저는 여름이요. 아, 진짜 다르다. 저는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요. 저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엔소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들에는 무슨 시즌? 계절. 죄송합니다. 갑자기 깜빡했어요. 지금 계시는 곳에 무슨 계절이에요? 알려주세요. 당연히 여름이겠죠. 궁금하네요. 근데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아, 한국이 아니라 에크. 맞아. 죄송합니다. 배추를까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LA 와서 맛있었던 음식 뭐 있어요? 저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맛있는 거 같고 너무 맛있어. 저 또 아침마다 아침에 샌드위치를 항상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그리고 제가 오늘 엄청 신기한 아 그거 트렌드였어. 근데 그거 유명한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요. 갑자기 릴리 언니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메이크업 받는데 갑자기 그 음료수 통 플라스틱 통 가져오면서 갑자기 플라스틱 통을 깨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왠지 모르는데 깨무는데 그냥 사과 씹는 소리가 났어. 사과 이렇게 씹는데 씹으면 플라스틱 소리 때문에 사과 씹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스케줄 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나한테 계속 현 언니! 이거 갑자기 결혼! 그러니까 아니 계속 물어 아니래요. 플라스틱 병 계속. 근데 얘 설명도 안 해주고 소리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아 그거 처음에 지우한테 보여줬을 때 지우 반응이 너무 좋았어. 어떻게 재현해 주세요. 딱 열었는데 지우야 나 신기한 거 보여줄까? 아! 그래서 네? 그랬는데 갑자기 오 뭐야? 그러니까 지우는 그런 반응을 원하고 나한테는 내가 맞아. 그래서 뭐야? 이럴 때 계속 나는 보고 아, 언니 11층에서부터 로비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이거를 저는 바로 언니한테 언니 그 언니 입에 새우 다 들어가요 이러고 나 차에서도 몇 번 했다. 맞아. 맞아. 치아 나간다. 치아 나간다. 치아 나간다. 설령 언니 맞아. 진짜 너무 웃겼어. 치아 나간다고. 진짜 웃겼어. 아, 막 설령이 야 이 다 나간다 이러면서 진짜 중독이었어. 여기 중독. 맞아요. 그리고 저 미국 오기 전에 시리얼이랑 초코바 같은 거 진짜 엄청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시리얼 짱 나는 하나씩 거예요. 하나씩 갑자기 맞아. 지우야 한번 다시 보여줘. 우와, 우와. 어머 어쩌고 역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와 엄청
좀 맞아. 근데 맞아. 약간 좀 맞아. 약한 거 처음 같았어요. 처음에 처음 할 때 제일 잘 나오고 그만해 그만해 이제 이 나가세요 이 나가 신이에요. 잘한다. 해볼 사람 잡아. 이거 계속 돌려가면서 해보는 거야. 해볼 사람 병 하나로? 너 이거 이거 아니야? 여기 싫어 싫어. 지금 우리 햄버거 먹었어 햄버거 먹었어. 아니요 근데 이거 이거 그 뭐 아마니 아실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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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러분 잠깐만 이따가 다시 할게요. 아니요.